네, 오늘은 셀레늄 신원소 주기표 34번 셀레늄을 나노광학현미경 1000배에서 2만배로 최초의 데이터를 분석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광학 1000배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광학 2000배까지는 입자들이 산만하게 있어서 잘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런 셀레늄은 공통적으로 마치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아주 이렇게 자글자글한 찢어지는 게 보이죠. 여기 이제 광학 4000배에서 이런 새로운 조직 구조가 보입니다. 네, 광학 4000배에서 좀 유난히 잘 보이네요. 점들이 보이고, 네, 저기 보시면 광학 4000배에서 아주 미세한 점들, 담쟁이 넝쿨처럼 점묘법으로 뿌려진 듯한 거랑 마치 이게 찢어진 것처럼 있는 입자들이 보이죠. 저게 양날의 칼처럼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유발시킬 수도. 네, 이게 참외나 아니면 그 달걀의 노란자 같은 느낌을 들죠. 네,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원소 속에는 단일 원자가 아닌 소연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셀레늄의 은하들은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 역시 단일 원자가 아니고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의 원자의 다원자이거나 아니면 소립자, 그걸 소연자라고 이름을 붙였죠. 역시 광학 만 배에서 2만 배는 정확하게 보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조직 구조, 셀레늄의 조직 구조가 보이네요. 역시 단일 원자가 아니다. 네, 여기서 아주 디테일하게 조직 구조 보입니다. 네, 삼각형으로 또 석회암처럼 또 다양한 조직 구조가 보이는데요. 패턴이 네, 보입니다. 이렇게 물결 파도처럼 내려오는 쌓여 있는 구름 구조도 있고요. 네, 광학 2만 배에서는 정확하게 점묘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셀레늄은 황산화 작용하면서 커피 양날 같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죠. 네. 대표적인 것이 계란, 그리고 참외입니다. 암에 도움이 되지만 반면에 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독성이 생기죠.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